아이고, 17분이다. 1분 줄었네요. 야, 1분 갖고 되겠어? 어? 좀 더 뛰어. 갑시다. 감지 말라 그랬지? 아, 수고했다. 가서 씻고 밥 먹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도록 해. 알았나? 예. 알았어? 예. 예. 37번 김창기. 김창기. 하나 더! 박진수! 예! 권투부는 원래 저래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네가 나와서 증명해봐! 도시락 남은 거 없냐? 책 팔아! 책고 뒤에서 터졌어. 불통파이들이 지금 기철이 붙잡고. 미안해. 이거 오늘까지 꼭 갖다 내야 돼. 며칠 뒤에 준대니까! 아, 둬. 넌 가봐. 너 자꾸 이렇게 영업방해 할래? 어쭈. 이게 야, 너나 몰라, 생팔이? 나 한번 열받아서 부르르 떨면은 아무도 못 말려. 어? 그런 생팔이가 두까지 배웠으니 어떻게 되겠냐? 어? 그냥 떴다 생팔이 되는 거지. 어! 이 자식들. 아! 18! 안 들려, 임마! 여러분!
얼마나? 너 도대체 뭐야, 인마? 넌 막 깡패야? 아닙니다. 너 권투부 맞냐? 그렇습니다. 그럼 마 도대체 뭐야? 너 애들 편하고 권투 시작했어? 너 한 시간 동안 그 자세야. 제목도 없다. 권투가 얼마나 배고픈 운동인지 네가 몸으로 느껴야 돼. 어디 해산! 나쁜 자식. 아, 시비 걸면 그냥 시 웃어버리라고 내가 그랬지? 아, 이번엔 걔네가 먼저 쳤단 말이에요. 깡패랑 복서는 종이 한 장 차이야.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나중에 네가 금메달을 차느냐 수갑을 차느냐의 차이라고. 네 인생이 확 바뀌는 거야. 알았어요. 형, 밥 먹어요. 됐다. 먹자. 저녁 굶으랬어요, 코치님이. 억지를 해도 먹이랬어요, 코치님이. 빨리 와. 또 매운탕이냐? 야, 너 또 집에서 팔다 남은 거 가져왔지? 숟가락만 댔다가 뗀 거란 말이야. 깨끗해. 노이도 식사당 문대 봐. 만 원 갖고 다섯 명 새끼 식사 만드는 게 쉬운 줄 아냐? 코치님도 말이야. 고추 선수 잘 먹이는 건 상식인데. 아니 하루 만 원 갖고 뭐 해 먹고 살라고. 아. 됐다. 더 안 먹어요? 형 한 달이면 시합이잖아. 나만 시합이냐? 너희들도 엄마 얼마 안 남았어. 코치님이 말씀 안 하시대? 너희 두 달 후에 첫 시합이야? 강우가 아주 좋은 녀석이야. 깜모. 알았어? 예. 꽤 하는데. 이야, 펀치도 세다. 아이, 잘했어. 치고 빠지는 놈이잖아. 아, 좌우복 사람들 맨 장기술만 익혀가지고. 잘 봤다. 역시 상대끼리 통하는 게 있는 모양이지? 제 상대예요? 속초의 유망주다. 작년 소녀체전에서 메달까지 땄고. 저거 봐라. 치고 빠져서 어? 상대 힘 다 빼놓은 다음에 카운터 날리는 게 특기야. 쌍팔아, 네가 임팔트니까 조수하기 좀 힘들 거야. 응? 야야, 쟤 응? 완투를 자치니까 응? 좌우로 움직이면서 옆을 빠져. 옆을 빠져서 짧게 끊어쳐. 알았지? 너랑 같은 벨트급이라 너 쟤 못 이기면 도대표도 안 되고 체전에도 못 나간다. 할 수 있겠냐? 하, 빨빨이 자식. 아, 야, 도망만 다니는 게 권투냐? 비겁하게 치고 빠지고 때리고 피고. 메달까지 땄대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야, 권투는 말이야, 어? 나처럼 그냥 밀고 들어와서 접근전이 되겠냐?
스피드도 네가 좀 딸리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너 주먹만 오면 그냥 눈 감아버리잖아. 시끄러워 임마. 권투에 기본도 모르는 놈이. 왜 그래? 큰 누나. 저기 누나가 물어보면 나 못 봤다 그래? 봤어요. 걔 또 권투했지? 어디 갔니?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 우석이 나와! 하나는 공부나 해봐! 금방 갔으니까요! 뛰어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또야, 형. 아버지 얘기 들었어. 샤시집 상가에서 술 드신 거라더라. 거기 또 엉망됐겠네. 뭐, 그냥.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누구야? 우리 엄마. 아, 저 안녕하세요. 들어와 인마. 많이 흉해? 가끔 가다 보면 나도 깜짝깜짝 놀래. 워낙 둘이 크게 났거든. 서울에는 빵빵한 병원도 많은데 수술하시지 그랬어. 다 탔는데 돈이 어딨냐. 치료도 빌어둬서 간신했는데. 그래도 일로 도망가선 마음이 편하다 야. 빚쟁이들도 없고. 빚이 얼만데? 챔피언 메달 대여섯 개 값은 될걸. 우리 아빠도 그래. 술값 다 합하면은 금메달 열 개는 살걸?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그냥 그런 거지. 나 괜찮아요. 누가 뭐래? 형은? 나도 괜찮아. 나랑 보면 참 비슷해, 그치? 그래도 형은 참 대단해. 2년 연장으로 운동하면서도 까딱 안 하잖아. 그래 보이냐? 아니에요?
또 눈 감는다. 그래갖고 빨리빨리 이길 수 있겠어? 미치겠네. 다시 해봐. 따라온다. 피하고. 아 진짜 때문에 어떻게 해? 또 생빨이 성질. 갈게요. 또 문제 생기면 잘 와. 저거 좀만 가져가면 안 돼요? 나 어제 술 많이 마셨지? 아니요, 별로요.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꽤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내가 뭘 또 깨부셨니? 아니요. 내가 혹시 널 또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럼요. 무슨 급이지? 웰터군요. 근데 왜 얘는 너보고 미들급이래냐? 너 가서 살 뺀 마! 그럼 끼셔봐! 그 녀석 우리 반 1등입니다. 공부만 들이답하면 성공할 녀석이에요. 권투부에선 유일하게 메달권입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같은 급에선 당할 애가 없습니다. 코치님, 걔가 생파리 같은 놈이면 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깐보는 달라요. 자기도 권투보다도 공부가 좋다고 저한테.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애입니다. 권투부 관두면 그날로 퇴학입니다. 규정이 그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모양새만 권투부에 있는 걸로 하자고요. 좀 더 빨리 쳐봐. 야, 펀치볼은 말이야 눈의 감각을 익혀주기 위한 운동이야. 좀 더 빨리 쳐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좀 더 빨리 쳐. 다음 주에 속초로 합숙 간다. 월요일 날 농구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이도록 해. 알았나? 알았어, 몰랐어? 예. 야, 기면 부리지 말고 제대로 해. 알았어?
촌놈 주제에 무슨 복싱이야. 너 올라와. 왜 2분이나 줄었는데? 200이야. 거기다 오토바이 한 대. 시합 얼마 안 남았어. 메달 따서 대학 가도 부담 어떡할래? 국가대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학교 때 금메달로만 줄줄이 엮은 애들도 힘들다고. 넌 메달 몇 개지? 작년 거 메달 하나지? 지름길 놔두고 돌아가지 마.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짧고 굵게 사는 거야. 안 그래? 야, 뛰기만 한다고 이겨지냐? 따라와. 맞지? 내가 초창기 타던 건데 스피드도 빨라지고
주먹도 피할 수 있어. 발끝을 이용해서 중심을 이동하는 거야. 이동이 늦어지면 다른 동작도 다 늦어진다고. 그리고 이걸 상대방 주먹이라고 생각하고 피해봐. 절대 눈 감지 말고. 자, 해봐. 힘드네요. 쉬우면 내가 너보고 하라고 하겠어? 고마워요, 형. 시합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럴 필요 없어. 나 대신 잘하라고 시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말해봐. 권투 관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끼고 나간 거야? 일부러 지려고? 술 먹지 말란 소리 절대 안 해. 그렇지, 청기야? 야, 임마. 너 정말 연습 안 해도 되는 거야? 예? 예. 아, 왜 안 해? 해봤자 뭐예요?
다들 관두는 판에. 가자. 방정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보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본다. 원과 포물선에 관한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고. 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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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투. 힘이 너무 들어간다. 수배고. 샤프, 야 생파리. 아, 돈이 들린다. 이따 우리 집으로 와. 자, 손목에 너클 넣어봐. 라이트. 너클 펀치. 다시. 네. 관두고 싶다. 하긴 뭐 도훈이도 관뒀으니까. 속초 빨빨이가 좋아하겠구나, 야. 예? 응? 아, 너 몰랐니? 응? 그때 너랑 붙었던 빨빨이 말이야. 야, 요즘 야, 한창 그 매훈련 중이랜다. 응? 자존심 때문에 티는 못 내고 너랑 한번 붙어보고 나서 완전히 얼었었나 봐. 샌드백에다가 네 사진 딱 붙여놓고 그걸 그냥 주급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모양이야. 야, 꿈에도 네가 보이는 모양이더라, 야. 확실히 무섭긴 무섭겠지. 네 주먹이 어디 보통 주먹이냐? 응? 그래. 너 주먹만 쓴 게 아니지. 맥주도 끝내주지. 제가요? 그래. 야, 그동안 내가 딴 놈들이 샘될까 봐 말을 못했지만은 응? 넌 난 놈이야. 너 권투를 위해서 태어났어. 정말요? 그럼. 야. 너 여기서 살만 조금 빼봐라. 타이슨이 문제니?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야, 타이슨이 문제냐? 게다가 넌 키가 커서 어? 선천적으로 유리한 거야. 솔직히 나는 도훈이보다 너한테 더 기대가 컸다. 어? 내가 너 몇 번 얘기하잖아. 나가기만 하면 매달권이라고. 야, 그리고 네가 조금만 더... 그만하세요. 너한텐 정말이야, 이놈아! 그래, 공부 잘하면 좋지. 자격증 따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지. 야,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냐? 야, 하지만 권투는 말이야. 남자로서 목숨 걸고 한번 해볼 만큼 멋진 일이야. 어? 네가 국가대표로 뽑혀서 올림픽 나가봐라, 어? 그게 어디 쉽습니까? 전 그냥 안전한 게 좋습니다. 남자답지 못해서 상관없어요. 전 그냥 공부해서 편한 데 취직하고 싶다고요. 너 권투는? 소속만 남기고요.
절대 눈 감지 말고. 깡패랑 북서는 종이 한 장 차이야. 안 돼, 형은. 나 대신 잘하라고 시키는 거야. 형은 절대 그러면 안 돼! 너랑 나랑은 참 비슷해. 쟤? 이리와! 아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한참을 찾았는데. 왜요? 너희 아버지가 소주병을 안고 쓰러지셨다. 알코올 중독의 유기양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입원시키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다른 가족은 없나요? 님이 지금 뭐해? 나 도망갈 거야. 이게 뭐야 나만? 왜 나만 맨날 이런 일 당해야 되냐? 나 그동안 나답지 않게 많이 참았어. 엄마 도망갔을 때도 참았고, 아버지 술 마셔도 참았고, 나 때려도 그냥 꾹 참았어. 근데 성질 죽여가며 참아준 결과가 이거야. 알코올 중독 아버지 보증 쓰는 거. 야, 그래도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 웃기지 마. 아버지는 용돈 주고 자식 챙기고 그러는 게 아버지야. 근데 우리 아버지 그래,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술 마셔도 되고, 행패 부리고 나 때려도 된다고. 근데 이걸 아냐? 내 나이 이제 겨우 17살인데 내가 왜 아버지 보호자가 돼야 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아버지 보증서라는 게 말이나 돼?
생팔이 선수 마구 주먹을 꺾고 있습니다. 원, 원, 투. 네, 마구 비틀거리는 빨빨이 그 위로 바로 훅 날립니다. 네, 거의 그러기 상태에 와 있는 빨빨이 선수. 네, 무자비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백년에 한 번 싸울까 말까 한 폭소. 네, 생팔이 드디어 카운터 펀치 날립니다. 네, 다운. 다운, 빨빨이 다운입니다. 세븐. 네, 일어났는지도 못하는 죽었는지 까무러쳤는지도 모르는 우리 빨빨이. 네, 나이. 드디어 K우승 생파리 내 관중들에게 내 길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내 생파리 건조 생파리 만세! 말랬지? 너희 매운 땅에서 갈비찜 먹었냐? 무슨 소리야? 너희 큰 누나가 보내준 건데. 아버지 얘기 들었어. 너 괜찮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너 생활비하고 됐어요. 난 깡패 돈은 안 받아요. 참, 이왕 만났으니 하는 말인데 그때 그 말 취소해요. 형이랑 나랑 닮았다는 거. 아주 살판들이 났구나. 선배 없다고 지들끼리 말이야. 형. 나 하나 빠져도 잘 굴러간다 이거지? 너 임마. 살 빼려고 들어온 놈이 먹을 걸 끼고 사는데? 너 같은 놈은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려야. 이거 놔! 뛰어! 이거 못난 새끼야? 그냥 가 있자 진짜! 죽고 싶어 이거 놔! 이거 놔! 이 새끼가!
오늘 잘 걸렸어. 뭐? 깡패 돈을 안 받아? 복부가 되었잖아, 복부! 아! 선배 봐. 이제 선배도 아닌데 뭐 어때? 복부! 너 같은 인파이터가 접근전에서 쓰는 거야. 아, 스트레이트 날린다! 피하면! 봐봐. 선배 봐. 나 오르지? 아직 못 고쳤어? 눈 감는 거? 상체 앞으로 양궁 크고 너 술 먹은 사람 하나 상대 못해? 내가 그 국민 학생이라도 상대할 수 있어? 플레이트 피하면 괜찮아요 형? 없어 난 그 말은 취소 못해 너랑 나랑은 비록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뱃속까지 똑같은 놈들이야 309호 김성태 환자요. 환자분이랑 어떤 관계죠? 환자 보증인입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이긴다. 그래도 되지?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2kg를 뺀다. 3kg야 인마. 나는 절대 눈을 감지 않는다. 내가 왜? 완투 절개! 센스! 야, 이겼다. 와. 될 줄 알았어. 축하해. 너도 엄마 눈만 감지 마. 수고했다. 저 하루만에 흔들어. 응? 짧게 끊으쳐. 아무것도 아니야. 머리 조심들 하고 준비. 응? 응? 감지마! 그냥 맞는 안이 있어도 눈 떠! 괜찮아! 그냥 버텨! 카운터는 뻗기 전에 맞아주고 같이 치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봐. 눈 감지 마. 잘했어. 상체는 앞으로. 양두는 뒤로. 주먹은 아랫배. 주먹 안쪽이 위로 가게. 스트레이트. 고치해. 시켜만 주시면 뭐 감사합니다. 아야. 아야.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소재를 받고 있습니다. 소재를 보내주신 분 중 채택되신 두 분에게는 주식회사 덴폴에서 전자사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촬영에 협조해주신 각 학교에는 주식회사 칼스베리에서 VTR을 드립니다. 지면